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데 첫 번째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첫 번째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재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시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1페이지 맨 밑에를 한번 읽겠습니다. 51페이지 맨 밑에 51페이지 맨 밑에요. 줄거리 요약 1번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북왕국은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분열왕국 시대를 잘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복잡한 역사의 내용이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예언서를 읽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우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학베, 스가랴, 말라기, 오바댜, 스바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 예언자의 선포가 어느 시대에 선포된 건지 왜 그렇게 선포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공하고 구절을 제공하는 것이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가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예언서들이 그 내용이 이래서 이렇게 선포되었구나. 이 시대에 이렇게 선포될 수밖에 없었구나가 잘 이해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분열왕국 시대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왕국의 분열. 왕국이 분열합니다. 첫 번째는 왕국의 분열. 두 번째는요,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가?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세 번째는 남유다. 세 번째는 남유다의 역사죠.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명칭으로 쓰여지지만 분열왕국, 왕국 분열됐을 때는 이스라엘 하면 북쪽을 가리키고요. 유다 하면 남북을 가리킵니다.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작.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 다 읽으면 안됩니다. 남유다. 다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작.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다라는 말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라 말하고 남쪽 유다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제약하면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유다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약하면 북쪽을 가리키고 사마리아의 제약하면 역시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시작. 이것은 분열왕국의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유다 예루살렘 시작.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첫 번째 왕국 분열 과정을 한번 말씀을 따라서 깨닫게 바라는데 먼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또 성경 보고 말씀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 자,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솔로몬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헨 여인이라. 그런데 이방 여인 사랑한 것까지 끝나지 않고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겨 국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왜 이방여인을 사귀지 말라고요? 마음 돌이켜 하나님 떠날까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왕은 후기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더라. 쉽게 말해서 하여튼 부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 중에는 부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민족이 망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또 4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이 들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기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냐요? 그 하는 여호와 앞에 온전 못했으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자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라. 밀곰은 곰의 종류가 아니라 그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쫓고 밀곰 쫓고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부와 같이 하였다. 산당은 종에서 또 나오겠지만 하이플레이스. 그래서 하이플레이스 산 꼭대기 위에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곳, 정말 산당입니다. 산당,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 그런 곳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앞에다 절을 짓고 우상을 섬겼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그냥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면 또 그것도 아닌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왕국인데 기독교 나라다 하면 기독교 나라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그 성전 앞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긴다.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11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아 그와 같이 앉으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1000명이면 1000개의 성소를 만들고 그 이방신을 섬겼다. 다 그렇게 해주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미 진노하셨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11장 14절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이기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이 고생하기 시작했다. 하닷 동원하시고 또 23절 보십시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르손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결정적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26절 보세요. 26절 열왕상 11장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이 여로보암이 누군가? 갈라진 남북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사니까 대적이 나면서 솔로몬이 어려움 겪게 되었다. 12장 1절.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집니다. 12장 1절.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에 갔어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상전에 그 앞에 모셔던 노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 노인들과 의논에 가되 너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와서 뭐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쉽고 정확합니다.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고생 좀 덜 시키십시오. 이제 그러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노인들에게. 노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읽어볼까요? 12장 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다.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까? 그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럼 그들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절, 두 번째 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 왕의 주인이 우리의 멍에를 묘가 했으나 왕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주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주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주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찰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찰이라. 내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만큼 굵다. 그러니까 고생시키겠다는 겁니다. 내 부친이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3절부터 15절.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손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초기하죠. 15절 함께 읽읍시다. 15절 시작. 왕이 같이 백성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려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이들이 갈라지는데 12장 20절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2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음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 청하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해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집니다.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이 좀 다르고요. 북쪽은 열 지파가 동맹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명수로 따지면 남쪽이 더 큽니까? 북쪽이 더 큽니까? 북쪽이 훨씬 큽니다. 영토로 따지면 어디가 더 큽니까? 역시 북쪽이 영토로 더 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통성은 남쪽을 통해서 이어간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솔로몬 때 갈라진다. 솔로몬 때 갈라집니다. 원인은 뭡니까? 성경이 주시는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분열의 그 원인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의 또 원인은 교만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항상 분열 가운데는 교만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또 연합되는 데는요 항상 겸손이 있고 거룩과 성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성결과 겸손이 있는 것은 연합이 있고 교만과 죄악이 있는 것은 분열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 한번 할게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연합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겸손하면 연합. 어쨌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책. 52번, 52페이지 책. 왕국 분열의 이유. 자,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왕국 분열의 이유.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의회 분열. 왕국이 분열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 번째는 지파 공동체 문제점이 드러남. 이건 뭐냐면 남쪽과 북쪽에 여러분 다윗은 남쪽 출신입니까? 북쪽 출신입니까? 남쪽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역 파가 있었다는 거죠. 남쪽 출신과 사울은 북쪽이 남쪽입니까? 사울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 계열과 남쪽 계열이 함께 다투었다. 두 번째, 애굽 왕 바로 시삭이 애굽의 바로 시삭이 이스라엘 특히 중계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솔로몬의 왕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공작을 폈다. 그러면 11장 40절을 보십시오. 성경 11장 40절. 성경 11장 40절 보면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누가 보호해 주냐 하면 애굽의 왕 시삭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두 쪽 내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을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그 여로보암을 누가 보호해 줬다고요? 애굽 왕 시삭이 보호해 주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남과 북으로 갈릴 때에 북쪽 왕으로 여로보암을 밀어주죠. 뭐 세계 정치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밀어주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3번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 르호보암이 그렇게 정치를 미숙했다. 그러나 역시 이 모든 현상 중에 이후의 저변에는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분열시킨 것이다. 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나마 왕국이 망하지 않고 분열만 된 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먼저 OHP를 본 다음에 여러분 그 표를 가지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과 남쪽 왕을 외우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다음 주까지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렇게 제가 나눠준 쪽지를 막 씹어 먹으면서도 외우세요. 어쨌든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한번 먼저 OHP를 보면서 봅시다. OHP를 켜주세요.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을 때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을 때 북쪽은 20명까지 왕이 가고 남쪽은 19명까지 왕입니다. 보이죠?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바뀌었어요. 자, 북쪽은 남쪽입니다. 자, 남유다 시작. 다시 한번 남유다 시작. 그래서 한번 제가 가리키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따가 보고. 자, 첫 번째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야. 됐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좀 올려주시고요. 예. 여호야킨, 여호야킨, 시드기야. 한 번에 내비두면 됩니다. 이게 남쪽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입니다. 20명의. 자, 북쪽을 한번 읽어볼까요? 북쪽. 첫 번째,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뭐 한번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막 나오죠? 리자 돌림, 시므리, 오므리. 보통 우리가 리자로 끝나는 말을 하면 병아리, 뭐, 개구리 하다가 오므리, 시므리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하여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이 오므리는 있다고 설명할게요.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조금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문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그래서 갈라진 이후에 북쪽 왕은 19명, 남쪽 왕은 20명.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누구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총 몇 명일까요? 20 플러스 19 플러스 3 하면 42명이죠? 42명의 왕의 이름을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왕의 이름을 외우면 왕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 외우는 사람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자, 여러분 그 표를 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표를 보고 이제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왼쪽이 유다고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함께 두고 읽어봅시다. 입에 익을게끔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사레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킨,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그래서 20명과 19명.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바, 요람, 아시야 쭉 한번 외워보세요. 약속합니다. 다음 주까지 외워오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수가 너무 많으면 감사하겠죠. 어쨌든 하여튼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못 외웠다고 뭐 채찍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외우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경이 쉬워지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가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쉬워지죠. 근데 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외우면 쉽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그 외우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너무 긴 시간인가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외우시고 먼저 다음에 또 나온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한번 그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의 시작.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부 있죠. 먼저 북이스라엘의 특별한 사건을 먼저 보고서 내용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요 다섯 가지로 갈라질 때를 갈라질 당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한 세 가지 나왔지만 잘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성소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요. 새롭다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왜?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가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 높은 곳을 깎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요. 제사장을 제사장 혈통을 따라 세우지 않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립니다. 보통 제사장. 사람을 막 인사가 잘못됩니다. 인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보겠는데 다섯 번째는 절기. 하나님이 정해준 그 절기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들이 좋은 날짜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라.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북이스라엘 잘못이 성경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주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어떤 왕은 일주일밖에 못합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고 구태타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722년 전에 망하죠. 아수르에게 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을 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성경을 따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12장 25절 보세요.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이후에 북쪽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나름대로 수도를 정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요. 자, 자기 나름대로 앞에 다 붙이세요. 자기 나름대로 이거 한번 읽어보고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수도,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성전, 자기 나름대로 산당, 자기 나름대로 보통 제사장, 자기 나름대로 절기 변경해서 자기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이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수도,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성전, 자기 나름대로 산당, 자기 나름대로 보통 제사장, 자기 나름대로 절기 변경, 자기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자기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자,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세겜 동그라미 있어요.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지은 수도는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데 열왕기상 16장 먼저 찾아보세요. 16장 22절. 16장 22절을 찾아보십시오. 16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2절. 내가 읽어볼게요. 오모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세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오모리를 쫓는 백성들이 디브니를 쫓는 백성을 이겼다. 디브니가 죽으며 오모리가 왕이 되었다. 혹시 디브니, 오모리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준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들으면 처음 듣는데 자꾸 읽으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발음이 잘 돼야 됩니다. 오모리, 디브니, 시므리, 여호와서, 마헬살라, 하스바서, 메네메네, 대겔, 우발시 뭐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잘 되면 그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잘 안 되면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자, 23절.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그래서 24절 보세요. 저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컫더라. 그래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의 그 수도를 정하고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서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두 달란트. 두 달란트의 산 땅을 수도로 정합니다.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수도를 처음에는 세겜으로 정했고 나중에는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다. 나름대로 수도를 옮겼다.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다시 12장 돌아와서 27절부터 30절 보세요. 1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자,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기로 하려. 이거 아시겠어요?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자 할 텐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르호보암 왕을 만나고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뺏겨서 돌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정치가는 항상 그런 거죠. 정치가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역시 종교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대신에 두 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만든 28절.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글쎄,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의 우상에 대한 영이 흐르고 있어요. 이거 금송아지 만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집에 혹시 금송아지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선교한금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금하는 송아지 같은가 하여튼 좋지 않은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벨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보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다. 왜? 베델과 안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 그러니까 죄가 되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31절. 세 번째는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세 번째는 산당을 지었다. 네 번째는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빛을 치시고 별표 10개.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몇월 며칠로 바꿨다는 겁니까? 8월 15일로 바꿨는데 그건 본래는 며칠이었는데 8월 15일로 바꿨어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꿉니다. 이게 초막절인데 여러분 한 군데를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34절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34절. 레위기 23장 34절.
레위기 23장 34절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8월 15일이 아니라 7월 15일이라고 말합니다. 23장 34절 레위기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짜는 7월 15일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8월 15일로 어떻게 비슷하게 다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죄악이라 15일은 똑같고 그것도 멀리 떨어지지 않고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통 제사장으로 물론 좋은 사람 레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가운데 괜찮은 사람 수없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산당을 지었어요. 단과 베델에 이건 완전히 금송아지 지었어요. 이게 다 여호와 보시기에 죄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거의 다 이 죄악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됩니다. 윗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잘못 끼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역사를 다시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부터 단추를 바로 끼우면 정확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우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로부터 단추 잘못 끼웠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제약의 역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왜 망했는가? 그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2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보면 북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망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성경에 이렇게 해답이 다 있죠. 성경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뼈대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자, 열왕기하 18장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뭐냐면 위에 보면 망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면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그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죠. 11절 아스로 왕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벌 하스가와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왜 망했느냐? 저희가 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특히 잘못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쪽 아수르에게 망했다. 정리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밝힐까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수도 시작.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수도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성전 자기 나름대로 산당 자기 나름대로 보통 제사장 자기 나름대로 절기명료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 여기다 자기 나름대로다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전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열방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한번 책을 보십시오. 52페이지 북이스라엘 그것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정리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 결정되고 말았다. 첫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 백성들이 절기 때 그곳에 갔다가 변심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중요한 범죄를 저했다. 금방 읽었죠 성경?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과 하여금 섬기게 한 그것이다. 여러분의 악한 길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재는 척도가 되고 말았다.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고 그 다음에 북왕국의 번성을 잃었던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도 북왕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왕들이다. 나라는 북왕에게 만들었지만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 특히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 밑줄 주시고 좀 더 설명할게요. 이세벨을 통해 들어온 두로와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게 된 한 죄가 큰 왕들이다.
북왕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변이 무수히 일어났던 것이다. 6번 내지 7번. 이는 정통승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왕국은 250년간 계속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 열왕기하 17장 20절 23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은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보고 왕들을 동그라미 칠게요. 남유다는요. 남쪽 유다는 3명의 중요한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남쪽 20명의 왕이 있지만 3명의 왕들에게 주목하면 두 종류의 왕들이 대별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은 히스기야입니다. 다른 왕들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왕은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왕입니다. 므낫세. 세 번째 또 중요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먼저 이 세 명의 왕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정리하면서 다 이름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 첫 번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절. 북쪽은 거의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근데 남쪽에는 정말 신앙심이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왕도 있습니다. 사람은 뭐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존재가 중요하지. 왕궁에서도 죄 지을 수 있고 감옥에서도 거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형편을 따지지 마세요. 신우회가 조직된 회사에서도 악한 길을 갈 수 있고 신우회가 조직되지 않은 회사에서도 거룩하고 성결에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큰 크고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도 날라리처럼 하여튼 뭐요? 어떻게 했냐? 하여튼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 안에서도 참 거룩한 일꾼이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퍼센테이지나 가능성은 다르죠. 가능성은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 보세요.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이 보물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표에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를 찾아보세요. 나오죠? 엘라가 네 번째 왕이죠? 이게 순서가 이상하게 됐다. 이름이 똑같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사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히스기야 왕에 먼저 초점을 맞추세요.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25살 때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을. 그러니까 히스기야 인생을 평가하는데 정직행했다. 4절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가? 4절에 보면 그가 행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4절 첫 번째는 여러 산당을 지하여. 히스기야는 첫 번째 뭘 했다고요? 첫 번째는 산당을 제했다. 산당을. 두 번째는 뭐예요?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을 깨뜨렸다. 이게 다 이방 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없앴다는 찍었다. 나무상인데 아세라를 찍었다. 찍었다.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든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뭐냐면 모세가 만든 노뱀을 기억하세요? 그 불뱀 독사에 물려 막 죽어갈 때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면 쳐다본 즉 뱀에 물려 죽은 자가 살았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무슨 우상 숭배하듯이 막 섬겼다는 거예요. 그 노뱀 앞에 가서 분향하고 노뱀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참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노뱀은 수단에 불과한 거야. 노뱀은 통로에 불과한 거야.
노뱀은 도구에 불과한데 그 뭐 노뱀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노뱀 앞에 가서 막 절했다. 노뱀을 깨뜨려버렸다. 과감한, 이건 대단한 종교개혁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오늘날 만약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듯이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 또 사람 이런 것들을 해드렸다. 여러분, 한 가지는 상징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어떤 상징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상징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징물이 뭐냐? 첫 번째 무지개. 무지개를 쫙 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 심판하지 아니라. 또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또 뭘 주셨습니까? 많은 걸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예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눈에 볼 수 있는 상징물인데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마치 그 상징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면 그걸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노뱀까지 깨뜨렸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7절 놀라운 비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 들어도 낫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도 그 막 18만 5천 명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는데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2절. 열왕기하 21장 2절. 또 다스리기는요. 므낫세가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제일 악한 왕인데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 다스리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열왕기하 21장 2절. 21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딱 그겁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말. 우리가 정말 역사서를 통해서 주목할 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니까 우리 첫째 시간에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죠. 누가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역사서를 기록할 때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혹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정직하면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정말 힘들게 만든다.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므낫세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가 몇 년 행했는지 아세요? 1절 보세요.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시작이야. 55년 동안 왕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55년 동안 집권한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헵샤더라. 그가 뭐 했는가? 2절 다시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상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그 북쪽 왕의 소위를 본받아 아를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을 숭배하여 섬기며 악한 짓은 다 했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다 이방 단들을 막 쌓고 5절 여호와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열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죽을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 여호와의 단에 이방단 쌓고 마당에다 막 세우고 6절 보세요.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사람을 막 불 가운데 이건 이방신들 가운데서 남자를 막 태워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 신들을 그래서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여 7절
보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나 목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또 아세나 목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전에 세웠더라. 성전에 세웠던 거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집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두라. 성전이죠. 아니 이스라엘이 쭉 한 그것에 16절을 보세요.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사람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10절 유다왕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더라. 이방 사람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그 이해 못할 아이러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 때에 아주 악하진 않지만 므낫세처럼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부모님 대회가 있더라도 또 여러분 그 후세에 또 요시야 같은 사람도 태어납니다. 요시야 보세요. 이제 요시야. 세 번째는 요시야. 므낫세는 악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55년 동안. 요시야는 다시 종교육을 합니다. 22장을 보세요. 22장 요시야. 22장 1절 한번 잠 보세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요스가 아지다의 딸이었더라.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선지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동원하셨어요.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라. 그러니까 성전에 보내면서 요시야 왕이 사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기수하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누가 누구에게? 요시야 왕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반에게 말하기를 누구한테 가라고요? 힐기야에게 가서 뭘 기수하라? 은을 기수하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했어요. 사반에게. 사반에게 누구에게 가라? 힐기야에게 가라. 이제 힐기야가 성전을 막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힐기야가 성전을 막 뒤지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걸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반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발견은 힐기야가 하고 그 책을 누구에게 주세요? 사반에게 주었더니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어요. 읽어보았더니 이 책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이 앞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왕이 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그 다음에 왕의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촉해서 옷을 찢고 거기서 왕이 막 가담고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23장 보세요. 23장 1절 23장 1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대단한 왕이 직접 그 율법책, 신명기책을 읽었다. 3절 보세요.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있기로 하니라. 이거 대단한 이야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요시아가 말합니다. 사반, 힐기야에게 가서 은을 좀 계수하시오. 사반이 가서 말합니다. 힐기야, 은을 좀 계수하라고 왕이 명령했어. 힐기야가 열심히 그 성전을 성전에 은을 계수하고 성전을 그 치우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사반에게 사반,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어. 사반이 그걸 가져가서 왕이 앞에서 읽습니다. 읽으니까 왕이 슬쩍고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왕이 말합니다. 그 책을 내게 주시오.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대 위에 서서 왕이 그 책을 읽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자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좋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세요. 23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복음 대제사장들과 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불살라버립니다. 아 이런 불은 내주대야. 5절부터 너무 많아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울과 예루살렘 사는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사람도 막 폐하버립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6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대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리고 7절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남자아이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우상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또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 산당들은 부인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의 왼편에 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로기를 들이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자녀들을 막 불로 탈라서 신으로 막 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죽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데 막 11절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죄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라 또 태양을 불사르고 계속 다 뭐 14절도 보세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개혁한 것만 했는데 한 몇십 절이 됩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래도 요시아 왕에 박수 한번 칩시다. 중간에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그대가 요시아 왕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장 20절부터 21절 보세요. 23장 20절부터 21절 23장 20절부터 21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지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그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돌아왔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21절 보세요. 왕이 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증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는 여호와를 유월절을 지키라. 믿으세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은 전기동을 바꾸는데 남쪽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이 요시아 왕 때까지 이처럼 유월절을 지킬 때가 없었다. 사사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일까요? 사사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몇 년? 한 1100년 전 정도입니다. 1100년 전. 그때부터 이 요시아 왕이 다스린 때 한 620년. 그러니까 몇 년이냐면 한 1100에서 마이너스 620 하면 거의 한 500년. 여러분 500년 동안 해서 한 500년 동안 한 500년 동안 아 사사시대 더 올라가죠. 1100에서 더 올라가서 한 1300. 그러니까 1300 마이너스. 물론 사사시대 1100이니까. 한 1300에서 1300. 길게 잡으면 800년. 혹은 적게 잡으면 500년, 600년 동안 한 번도 6월 이만큼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600년 혹은 평균 한 700년 만에 대대적인 종교를 일으켜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제가 질문한 가지 압니다. 근데 평균 700년, 700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 때문에 700년 동안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20년, 30년 뒤진 것은 당신이 분명히 뒤엎을 수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적어도 200년은 커버할 수 있다. 시작.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굉장히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시아 왕을 보면 자 23장 25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23장 25절. 23장 25절. 요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애가 없었더라. 대단한 그렇죠. 요시아. 요시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읍시다. 쑥스럽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쑥스럽지만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쑥스러워도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준석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나준석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축복했다. 이 역사입니다. 역사. 한 가지 정리하고 남유다 있습니다. 역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는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면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선. 딱 맞는다는 거예요. 아가토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딱 맞는다. 예를 들면 이 탁자가 이 강대가 선하다라고 말하면 이 강대가 서 있는 사람에게 딱 맞고 분위기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 옷이 선하다 하면 옷이 선하고 악하겠어요. 옷이 선하다 하면 그 사람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악하다 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악하다 하면 삐뚤어진 거예요. 막 맞지 않는 거예요. 막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게 행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관이었어요. 이 역사관이 어디 나오는가? 신명기에 나오고 더 적게 나오는 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다 비워지라. 이게 신명기의 역사관인데 신명기의 역사관을 따라서 역사를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게 행했죠. 그러나 므낫세나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세요. 남유다. 51페이지 남유다.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 남왕국의 관건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닌가 했다.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였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숭배를 타파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역이 공격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 물리친 신실한 왕이었다. 요시아도 역시 신실한 왕으로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본을 찾아 그에 의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다.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쭉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그는 히스기야의 계획에서 남은 부분이었던 성전까지 모두 없애는 계획을 하였다. 하지만 국제정세와 시대를 잇는 정적 감각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애굽왕 바로 누구와 싸우러 나갔다가 무기도에 전사했다. 이외에도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들이 많았으나 다윗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신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헤매 떠나는 왕들도 많았고 혹은 처음부터 악한 왕들도 있었다. 남왕국의 특징은 정변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는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400일 지속된 남한공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면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신앙을 경험과에서 포로시대 공부하기는 한 가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왕들과 관계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왕들과 관계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여인 열전, 우리 그 텔레비전에 나온 여인 천왕,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르밧의 미망인 사르밧의 과부가 나오고 수넴 여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세벨 나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데 굉장히 표독한 여인이죠. 그래서 거짓말 시켜서 막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그가 화장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역사를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또 대단한 여인 한 명 있는데 이 여인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다 같이 아달랴 시작.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요. 왕의 씨족을 다 없애고 자기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왕의 씨족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중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잘 읽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읽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남쪽과 북쪽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창창 정리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누가 한번 옴니버스 형태로 이 이야기들을 한 10편 정도를 꾸며서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에서 1, 2, 3, 4, 5, 7, 8, 9, 10 해서 장면을 바꿔가면서 하면 참 재밌을 거예요. 요아스라는 왕은요 도망칠 때 떨어졌기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그가 이제 다시 다음에 요아스가 왕에 등극하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합니다. 12장 1절. 요아스가 12장 1절 보내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 이름에 저가 왕이 보지 않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 성중이 평화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였더라. 그러면 6년 동안 숨어있으니까 요아스가 도망칠 때, 요아스는 못 도망쳤죠.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요아스를 안고 도망칠 때 요아스의 나이는 몇 살? 한 살. 그러니까 앙냐앙냐 하면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영화잖아요. 영화. 봤어요? 중국 영화? 중국 영화. 난을 이렇게 해서 막 쳐 죽일 때 그 막 그 한 여인이 그 왕자 한 명을 쫙 감싸갖고 도망가서 몰래 6년을 기르는 거죠. 6년을 길러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왕의 시족을 찾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왕자다. 왕자를 세워서 그 난을 일으켜서 그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때 7살이 뭐 알겠어요? 왕으로 좌지간하는. 그래서 그가 다스리고 그래서 다시 왕의 혈통이 정통성이 유지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역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남은 것을 주십니다. 남은 것.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 망했는데 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내 인생의 요아스다. 이렇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완벽하게 망하게 않습니다. 완벽하게 망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잘 기억하세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또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을 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쪽에는 어떤 왕이 다스릴 때에 북쪽에서 이런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북쪽의 이야기를 쭉 쓰다가 다시
북쪽의 왕이 누가 다스릴 때 남쪽에는 이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남쪽의 이야기를 쭉 쓰다가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왕을 구분해서 알지 못하면 오리 무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왕을 구분해서 암기에 두면 아 이거 남쪽 이야기, 아 북쪽 이야기, 이거 남쪽 이야기, 아 북쪽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땅과 남한 땅의 이야기를 막 혼동해서 하면 굉장히 감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5분만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찾아서 다 동그라미 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11장을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열왕기 상, 왕상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 왕을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왕 이름만 동그라미를 쳤어도 다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뼈대를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 상 11장, 예. 11장에 솔로몬이죠? 그래서 11장 26절,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남쪽, 북쪽. 북쪽입니다. 북쪽의 초대 왕. 12장 1절,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쪽, 북쪽. 남쪽. 남쪽.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15장. 15장 1절. 15장 1절. 아비얌. 15장 1절. 아비얌. 동그라미 치세요. 아비얌은 남쪽, 북쪽. 남쪽. 그 다음에 15장 9절. 아사. 아사는 남쪽. 남쪽. 딱 순서 되어 있죠?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겠다. 15장 9절에 아사. 그 다음에 16장 7절. 죄송합니다. 16장 17절. 바하사. 16장 17절 바하사. 16장 25절. 아답. 15장. 죄송합니다. 15장. 죄송합니다. 16장, 15장 17절. 15장 17절 바하사, 15장 20절 나답, 그 다음에 이건 선지자 이름이고요. 16장 6절 엘라, 16장 6절 엘라, 그 다음에 16장 11절 시므리, 16장 11절 시므리, 그 다음에 16장 17절 오므리, 16장 17절 오므리. 오므리 하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마리아 성으로 수도로 옮겼다. 그 다음에 16장 29절 아합. 16장 29절 아합.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부인 잘못 만나서 아주 망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8장은 아합의 왕의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고요. 계속 아합 왕의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세벨 이야기가 쭉 됐고 22장 2절. 22장 2절 여호사밧. 북쪽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남쪽 이야기가 툭 나옵니다. 22장 2절 여호사밧. 22장 2절의 여호사밧. 그 다음에 22장 49절. 22장 49절의 아하시야. 아하시야. 그 다음에 50절 여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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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람.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열왕기하. 열왕기하 1장. 1장 17절. 1장 17절. 다시 여호람. 여호람. 그 다음에 3장도 여호람이고요. 넘겨보시고 여호람 여사바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8장 24절. 왕 이름만 8장 24절 아하시야. 8장 24절 아하시야. 아까 전에 나왔죠? 아하시야. 그 다음에 8장 26절 아달랴.
잘 보십시오. 아달랴가 있습니다. 8장 26절 아달랴.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므리의 손녀딸이었다. 그러니까 8장 26절 아달랴. 그 다음에 9장 2절 예후. 9장 2절 예후. 그 다음에 8장에도 왕 이름이 나왔던 그 다음에 예후 쭉 넘겨서 10장 11장 아까 본 아달랴가 나오고요. 10장 35절 왕의 이름만 동남시십시오. 여호아하스. 그 왕들의 이름만 다 동남시십시오. 그 왕을 열왕 기하기 때문에 왕들을 중심으로 쓴 역사책이 11기상 11기합니다. 왕들의 이름만 잘 구분하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 아달랴. 그 다음에 11장 2절 요아스. 조금 나오지만 요아스. 11장 2절에 요아스. 12장 1절에 아까 본 것처럼 요아스가 나오죠. 요아스. 그 다음에 12장 21절. 12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아마샤. 아마샤. 아마샤의 동남시세. 아마샤가 되시나요? 왕이 됩니다. 13장 1절에 여호아하스. 유다왕 아하야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13장 1절에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다시 아마샤. 그러니까 왕들이 반복되면 나오지만 잘 보면 아마샤. 아마샤. 14장 1절에 아마샤. 그 다음에 21절에 14장 21절에 아사랴. 14장 21절에 아사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이름이 두 개. 이스라엘 백성 두 이름이 두 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이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14장 29절 스가랴. 14장 29절에 스가랴. 15장 7절에 마지막 부분에 요담. 요담. 15장 7절에 요담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15장 10절에 살룸. 살룸이 아니라 살룸. 살룸.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우시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우시아. 15장 13절. 15장 14절 므나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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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5장 22절 부가히야. 부가히야. 15장 22절 부가히야. 그 다음 15장 25절에 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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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5장 30절 호세아. 아주 빠르게 진전되는 것입니다. 15장 30절 호세아.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말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의 아들 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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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5장 38절에 아하스. 15장 38절에 아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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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6장 20절에 히스기야. 16장 20절에 히스기야. 왕들 이름에 동원하십시오. 히스기야.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호세아. 호세아 동원하십시오. 호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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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8장. 18장 1절에 히스기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20장. 20장 21절에 므낫세. 20장 21절에 므낫세.
20장 21절에 므낫세 동치시고요. 그 다음에 21장 19절에 아몬, 21장 19절에 아몬 동남이시고요. 22장 1절에 요시야 동남이시고요. 22장 1절에 요시야 동남이시고요. 요시야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요. 23장 31절 여호 아하스, 23장 31절에 여호 아하스, 23장 34절, 23장 34절 중간 부분에만 여호야 김이라고 나와요. 여호야 김 찾아보세요. 바로 누가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 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붙여 여호야 김. 여호야 김의 다른 이름은 엘리야 김입니다. 여호야 김. 그 다음에 이제 24장 6절에 여호야 김. 여호야 김. 여호야 김과 여호야 김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야 김. 24장 6절에 여호야 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죠. 시드기야가 나오겠죠. 24장 18절에 시드기야. 28장 18절에 시드기야. 시드기야. 그래서 이 북쪽은 호세아, 남쪽은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 자, 따라 볼까요? 왕도 많다. 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요. 이제 역대하에 가면 역대하에서 역대상하에서는 이 왕들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셔서 이들의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왕들이 죽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하는 가운데 한 번도 죽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무엇에 투자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는 게 아니라 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면 위대한 인생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가? 예? 오케이. 여호부시기에. 그래요. 여호부시기에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꽝 때리는 역대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붓는 사람, 이 해답이 역대기에 빵 있습니다. 찾아서 한 번, 두 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기대되시죠?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역사를 아주 그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왕은 형통한 길로, 어떤 왕은 멸망한 길로 인도했는가?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이 심사위원이라면 심사 기준인가? 역대하 16장 9절. 위대한 인생 역사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읽읍시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 거기까지. 여호와의 눈은 어떻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의 행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외워볼까요? 자, 먹읍시다. 이 말씀을 먹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 누굴 찾고 계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자.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뜻에 목숨 걸다. 무엇을 준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 안에 싹 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위대한 인생 기록을 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인생을 11개 상하처럼 한 25장으로 기록한다. 한 50장으로 기록한다. 그럼 1장에도 형통, 2장에도 형통, 3장에도 형통, 4장에도 형통.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그 인생 역사. 이것이 바로 역사서가 주는 메시지다. 자, 쉬었다.